제가 김장 배추 절이는 법 설명드릴게요. 네. 배추는 일단은 반을 쪼개서 놓고요. 네. 그런 다음에 천일염 1과 2분의 1컵 정도가 필요한데요. 먼저 물 6컵에 절반 양의 소금을 넣어서 물을 만든 다음 배추를 소금물에 담갔다 적셔서 건져서 배추 줄기 쪽에 천일염을 뿌린 다음 자른 단면이 위로 향하도록 놓고 남은 소금물을 부어 7, 8시간 정도 절이는 도중에 2, 3시간마다 이렇게 뒤집어서 절여주시게 되면 빨리 절여줄 수 있고요. 네. 네. 자, 좀 더 빨리 절여주고 싶다 그러면 물의 온도를 조금 높이는 방법과 소금량을 조금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잘 절여진 배추가 이쪽에 있는 건가요? 네. 이 친구들이에요? 네. 자, 지금 잘 절여졌죠. 네. 배추가 이렇게. 자, 보면은 이 줄기가 이렇게 꺾이지 않고 부드럽게 이렇게 되죠. 부들부들. 네, 이게 또 꺾이면 덜 절이는 건데 이렇게 휘어지죠. 이러면은 배추가 잘 절여진 거고요. 네. 자,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찢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게 안 절여지면은 이게 잘 찢어질 때 잘 어떻게 뿍뿍 안 찢어지고 찢어지지가 않죠. 뭔가 좀 거칠겠죠? 예. 네. 내가 힘을 가해도 찢어지지가 않는데 이렇게 절인 배추는 내가 좀만 손만 가해도 이렇게 쪽쪽 찢어질 수가 있을 정도의 이렇게 되죠. 쪽쪽 찢어져야 돼요.